새해 인사차 페이스북에 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댓글을 한번 비디오로 만들어 보자 해서 잠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여기 그 설명하고 계신 그 멀티 모달리티 개념에 대해서 그 알렉산드라 파노스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방식들 그 모달 웨이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각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커뮤니케이트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활용하는 것을 그 멀티 모달리티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 보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그큰 강의 환경에서 3개의 스크린을 가지고 소위 그 멀티 모드에 표현하는 내용들을 담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해서 이 글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는 이렇게 동화상들이 올라와서 강의가 저장되고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또 iTunes U에서 시작된 이 동화상 강의, 이 사이버 교육 시스템들은 지금 아주 많은 플랫폼들에서 활용이 되어지고 또더 많은 내용이 올라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이북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이제 선생님을 이용한 텍스트북이 아니라 선생님을 위한 교육 컨텐츠 그리고 학생들이 그걸 보고 선생님을 필요로 하는 강의에서 선생님과 함께 교육이 담겨지는 동강시대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표현의 방식과 툴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매우 중요하게 되겠는데, 제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방송에 사용되는 기술을 우리가 원터치로 스마트 디바이스화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선생님들이 직접 강의를 학생들이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를 비디오로 남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런 환경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보다 조금 제가 살이 쪄서 뚱뚱하지만 비디오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스퀴즈를 해서 이렇게 조금 더 멋있고 더 젊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비디오에서 강의 가능한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왼쪽에는 그 노트북 화면에 컨텐츠가 올라오는 모드, 또 중앙에는 실물 화상기에 그 내용이 올라오는 모드로 이렇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면 USB 카메라 움직여서 보일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오른편 모니터에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나 혹은 비디오들을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우리가 커다란 지구를 보여주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지구를 즉시 크게 해서 그것을 다양한 각도로 돌아가면서 보여줄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가 정보 전달의 또 다른 디멘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VR 공간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주 정말 그 지구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 마이크로 스케일한 DNA를 표현해서 같은 방식으로 이 DNA를 움직이거나 바꾸면서 보여주게 되는 경우에 우리는 더 많은 교육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고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러한 카메라의 액션은 바로 방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위처 개념으로 학생들에게 비주얼한 그 분위기와 내용을 바꾸어줌으로써 강의의 지속적인 집중도를 올려주게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모드의 변환을 이제 과거의 교실과 강의실의 공간에서 선생님과 보여줄 가상 모니터들이 함께 보여지는 새로운 방식들은 아까 설명드린 멀티 모달리티의 또 하나의 화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신년과 더불어서 이제 컨텐츠는 녹화되고 그것이 함께 공유되는 새로운 미디어의 시대로 변화돼서 정말 교실이 이제는 이렇게 작은 공간에 교실에만 부축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터나 대형 강의 미디어들을 이용해서 교실로 반기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강의가 함께 쉐어되고 그 강의에 사용된 자료들이 공유되고 한 선생님 한 선생님들이 부족한 공간을 메꾸어서 어댑티브하게 또 그것이 단계적으로 더 발전되는 그러한 교육 플랫폼이 갖추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국이 2000년대 들었으면서 초고속 통신망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함으로써 전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된 것처럼 지금 한국은 새로운 스마트 교육 환경에 대한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가운데 많은 부작용과 또 그것을 극복하는 아이디어들이 한 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앞으로 향후 10여 년간 전개될 이 스마트 교육 혁명의 커다란 이그잼플로 많은 국가의 케이스타디가 될 것으로 보고 한 번 더 세계 교육시장에 교육환경에 도전하는 한국의 여러분들의 많은 노고와 또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서없는 말 감사드립니다.